번째 순서는요.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시장이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텨주다가 갑자기 또 하락 신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못 산 종목을 사야 될지 하나씩 섹터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점검 테슬라주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슬라 본주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주식 갖고 있는 지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존도 뛰어넘었는데 해외 주식으로 테슬라를 사는 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증권방송에 심화된 모습으로 이제 미국 주식까지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것 빼고는 일단 60점 드리고 60점? 싶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가격적인 면에서 비싸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비싼 것 빼고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네. 그런 관점에서 가격은 비싸도 그래도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있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까지 감안했을 땐 60점인데 언제군 80점, 90점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어제 하루만 봤을 때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거든요. 테슬라가요. 네. 하루 만에 53조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 무슨 악재가 나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악재가 있죠. 악재는 많이 오른 게 악재입니다. 네. 네. 특히 6월 달 이후부터 뭐 70% 이상 올랐다고 하게 되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를 반영해서 이만큼 뭉텅뭉텅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한 4, 5일 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럴 때는 단기 위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죠. 고점과 어떤 차익 매물이 빠르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 신호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와 함께 지금 시총 10위권까지 진입할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부각, 특히 전기차 하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테슬라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로 이제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흐름들이 뭐 유럽 쪽이나 앞으로 한 1, 2년 동안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테슬라에게도 잠재적인 어떤 부담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키우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율주행을 키우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밀리게 되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은 1,700달러대 선까지 이상까지 찍었던 부분이니까 거기는 지금 일단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파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한 1,300달러대부터는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500달러대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0달러 이하에 또 신호가 포착된다면 우리는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테슬라를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 주식들 살펴볼게요. 관련주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장기 계약이라든가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보장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집이죠. 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뭐 부품 이쪽의 특집이다 보니까 네. 일단 관련돼서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한 줄 네. 코멘트는요? 트렌드에 맞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못 오른 소외주다. 이제는 좀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린 뉴딜 소외주,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테슬라가 빠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관련주들 폭락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보니까 분리막은 배터리 효율과 관련된 소재인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 외 극소수 업체만 생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프리미엄인 건가요? 그렇죠. 이 회사는 동박 쪽입니다. 네. 동박 쪽인데 일단 좀 큰 그림과 조금 있으면 30분 뒤에 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 회의가 들어올 텐데 네. 혹시나 갖고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벤트 소멸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번 파시고 다시 밑에서 살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중기 추세는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권에서 팔고 다시 보자라는 관점은 일단 먼저 서두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동박시장 쪽에서 한 1, 2년 뒤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시장 유리 지위를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장기 공급 계약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최근 공시 보게 되면 3만 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는데 안 되겠다.
더 증설해야 되고 좀 더 기회 요인들이 높은 땅으로 가서 신규로 지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동박 공장을 또 세우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말레이시아 2만 톤 정도의 증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증설 효과와 함께 또 계약을 계속 수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던 부분들만큼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의 부담감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쉬었다가 가자 의견 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도요. 언젠가는 매수 포인트가 와줄 것 같아요. 조정 시에 언제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네. 지금 약간 복잡합니다. 고점에서 계속 시도는 하는데 뭔가 동력은 좀 떨어져 보이고 거래량은 확 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지금 여기서 강하게 한 번 더 돌릴 모멘텀이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보다는 어떤 조정을 통해서 가격 메리트를 맞춘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 한 4만 9천 원대 정도 부근에 내려왔었을 때가 가장 좀 적합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박스권 안쪽을 노리는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 여기서 또 돌아가게 되면 직전 고점 대 부근과 함께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4만 5천 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점에서 박스권의 매물대가 좀 더 아래로 하향되는 모습들이죠.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한 4만 9천 원 선에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요. 저희 유튜브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글 올려주세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국내 주로 에코프로비엠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 아직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알만한 종목 다 나오네요.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또 70점 드리겠습니다. 또 70점이요? 네. 코멘트는요? 짰습니다. 네. 코멘트는 또 한마디로 또 프리미엄 2. 프리미엄 2. 네, 아까는 1이었고 지금 2입니다. 네.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이유가 네. 있겠죠? 핵심이 있죠.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 방에도요. 역시 테슬라가 항상 거론되는데 지금 거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요. 추가 매수하신 분도 있습니다. 당분간 12만 원대에서 횡보할까? 앞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네. 양극재 강자라고 불리잖아요. 2분기에 깜짝 실적 기록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앞에 맨 처음에 테슬라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품이라는 얘기는 지나고 나면 쓰는 거죠. 특히 그 테슬라 얘기 뭐 500달러대도 거품이다, 버블이다. 네. 뭐 1000달러 가도 버블이다. 근데 뭐 1700달러 갔다가 이제 그를 좀 이탈하는데 여기서 또 버블이라는 얘기 쓰면은 나중에 가보면은 더 이상 가 있을 때 또 버블이라는 얘기 쓰기가 좀 무색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일단 에코프로 BM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할 게 2분기 실적은 그냥 평이한 수준 같습니다. 평이한 수준. 네. 근데 3분기부터 빠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이니켈 관련된 쪽에서 양극재 1위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MNCA라고 그러죠. MNCA라고 해서 하이니켈, 망간, 코발트 관련된 쪽이 차세대, 3세대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켈 함유량을 높여서 그동안에 코발트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이를 높여서 주행 거리를 좀 더 높이고 이에 따른 효율을 좀 더 꿈꾼다라고 해서 보통 보면 이제 1회 충전으로 500, 800km 이 정도 갈 수 있는 어떤 2차 전지가 지금 대세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삼성 SDI 쪽에 이 관련돼서 양극재 독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유럽 쪽의 시장이 커지는 데 대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일단 1위다. 라는 얘기가 붙기 시작하게 되면 프리미엄이겠죠. 이쪽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고가 부근에서도 이 종목을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단호하시네요. 네. 아니에요. 신규 매수로 진입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약간 지금 고점에서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적어도 13만 원대 이하, 약 한 12만 7천 원 정도쯤부터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정도 부근에서 접근하는 전략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계단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대는 항상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높은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조만간 확인돼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음 단계 15만 원대를 향해서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 11만 9천 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계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목표 주가 15만 원, 매수가는 12만 7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부터 빼놓을 수 없겠죠. 포스코케미칼인데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첫 삽을 텄습니다.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또 장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장기적인 쪽에서는 또 70점. 뭐 대충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어차피 예, 지금 시장이 대세입니다. 지금 대세다 보니까 없으신 분들은 조정시에서 사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변신은 완료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변신 완료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좋은 점수 70점 다 골고루 받았습니다.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보조금 중단하면 폭락할까?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면 관련주들이 떨어질까 고민하신 분도 있고요. 당분간 횡보하겠구나, 진득하게 봐야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집중하는 인조흑연 음극재, 다른 것하고 무엇이 다른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NCA 관련된 쪽은 양극재 쪽이고 네. 음극재는 또 양극재, 음극재 다 생산하는 회사죠. 이 음극재 관련돼서는 이제 또 변화를 봤었을 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또 최근에 인조흑연 관련된 쪽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 쪽에서 관련된 공장을 착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4대 소재라고 하는 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동박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쪽에서 대체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네. 부분들과 함께 특히 흑연 쪽이면 상대적으로 강점이 많죠. 특히 열 전도성 이런 쪽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의 변신이 지금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내년까지는 실적 성장이 좀 실적 개선이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주가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이 2차 전지, 뭐 친환경 모든 흐름들이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 단계 먼저 앞서갔던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쯤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민에 빠진 상황들이죠. 네. 실적 발표를 해야 아직 뚜렷하게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잘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그에 따라서 약간 차익 매물이 우위하는 단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 한 7만 5천 원대 중심 정도쯤 으로 단기 지지권을 마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 아마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하부터 어떤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 하락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주들이 대체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어요.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자율주행 부분도 이야기하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도 이미 한 번 다 올랐어. 그럼 이제 이 종목군들 당분간 안 볼까요? 안 보면은 섭섭하죠. 네, 시장의 큰 주도 흐름이기 때문에 섭섭한데 네. 근데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인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지지권 쪽에서 확인해보자라는 쪽에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시대에 막을 수 없다. 좀 덜고 가더라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최선호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꼽아주신 종목 외에도 네. 볼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종목이죠. 한 종목이에요? LG화학입니다. 네. 그냥... 아니 제가 일부러 LG화학이랑 삼성 SDI는 뺐거든요. 네, 너무 다들 지겨워서. 잘하실 것 네, 같아서. 네.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답이겠네요. 네, 잘하는 거지만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아마 한 1, 2년 내년 이맘쯤 가서 저희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면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바뀌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LG화학 관련된 쪽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좀 약간 부담스럽죠. 그러면 또 흔들릴 때 모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을 대장으로 꼽아주셨고요. M플러스 S&T 모티브도 주목해보자라고 네. 정리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또 한국판 뉴딜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